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라면 절대 빠질 수 없는 국민 음식 바로 라면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라면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라면 한 그릇의 담긴 맛과 이야기, 그리고 한국인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든 라면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라면에 대해 몰랐던 흥미로운 사실도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라면의 기원부터 살펴볼까요? 사실 라면은 한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음식은 아닙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음식으로 일본에서도 라면이라고 불리죠. 1963년 삼양식품의 창업자인 전중윤 회장이 일본에서 라면 제조 기술을 배워와 한국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을 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라면 한 봉지의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무려 10원이었습니다. 당시 물가로는 꽤 비쌌죠. 라면은 그저 간편한 끼니 대용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되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라면은 단순히 싸고 빠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 다양한 변조와 개성을 담은 음식으로 발전했어요. 특히 라면 조합이라는 문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도 라면에 달걀을 넣거나 치즈를 올려 드셔보신 적 있나요? 사실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라면 조리법도 있답니다. 영상 끝에 알려드릴 테니 지켜봐 주세요. 이제 한국 라면의 다양한 종류를 살펴보죠. 여러분은 어떤 라면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맵고 얼큰한 신라면, 부드러운 국물의 안성탕면, 아니면 고소한 짜파게티? 한국에는 다양한 입맛을 반영한 수많은 라면이 있습니다. 심지어 특정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지역 라면도 있는데요. 강원도 감자 라면이나 전라도 낙지 라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라면은 단순히 간편한 음식에서 벗어나 지역의 색깔을 담은 특별한 메뉴로 자리 잡고 있어요. 라면은 단순한 음식 그 이상으로 한국인들의 일상과 문화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 속에 등장하는 라면 장면 기억하시나요? 배우들이 손수 끓여 먹는 라면, 혹은 밤늦게 친구들과 나누는 라면 한 그릇. 이러한 장면들은 사람들 사이에 정과 추억을 자극합니다. 특히 라면 먹고 갈래? 라는 대사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영애, 유지태가 나온 영화 봄날은 간다의 대사입니다. 단순한 초대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죠. 이런 라면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껴지지 않나요? 이제는 K라면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K-POP K-드라마에 이어 K라면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불닭볶음면 같은 매운 라면은 해외에서 챌린지 음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이처럼 라면은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니라 글로벌한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 혹시 라면 챌린지 해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라면을 더 맛있게 먹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라면은 단순히 끓이는 것만으로도 맛있지만 약간의 재료만 더해도 특별한 요리로 변신할 수 있어요. 마늘을 다져 넣거나 고추장을 약간 추가해 더 매콤하게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혹은 남은 김치를 넣어 김치라면으로 변신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요즘은 라면의 면만을 이용해 다양한 파스타 요리를 만드는 레시피도 유행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렇게 라면의 기원부터 다양한 조리법, 그리고 라면의 얽힌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라면 한 그릇이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의미와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새삼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도 집에서 라면을 끓일 때 오늘 배운 이야기를 떠올리며 더 맛있게 즐겨보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